176페이지에 3번이지? 뭐에 대한 얘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거나 해치는다. 한때 해치는 일정 시간을 모든 산업에 지키는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야. 능력이고. 그래서 그 힘과 능력 때문에 그 산업이 커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거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옛날에 이제 모터가 있었잖아, 모터. 모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누가 모터를, 좋은 모터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공장을 비상시에 많이 돌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아주 그 산업에 있어서 공장을 돌리는데 핵심적인 그게 지금은 거의 모터 없어도 될 정도로. 심지어 뭐 우리 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는 세탁기나 뭐그 식기 건조기나 또 진공 청소기나 다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지. 그러니까 한때는 그 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로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초 정도 수준으로 변해간다 이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지. 뭐, 구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들한테는 핵심 역량이 되겠죠.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한 중학교쯤 되면 이제 구구단 외우려고 막 머릿속에 없잖아.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1번에 what was your core competence in one decade? 어느 한 10년 동안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내 앞에까지가 주어지겠죠? Decade는 10년 전 일입니다. 어느 한 10년에 코어가 핵심 그런 말이고요. 컴퓨터스는 능력이에요. 핵심적인 능력이었던 것이 밑에 2번에 보니까 may become a mere capability in another. 여기 in another 뒤에는 in another decade, one decade, 또 다른 10년. 어떤 또 다른 10년에서는 단순한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in the 1970s and 1980s, 1970년대, 80년대에는 퀄리티, 품질이지, 품질. As measured by defects per vehicle. 차량 한 대당 결함에 의해서 측정되어지는 것으로서의 품질.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 70년대에는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한 대당 결함이, 몇 건이 발견되느냐가 측정되는 거에 의해서 품질을 측정했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그거는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핵심 역량이었대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가 나오면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측정을 하는데 결함이 없는 건 없고 근데 결함을 한두건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우 이거 상당히 잘 만든 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100개 중에 한 대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삼성에서 이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그 뭔가 결함이 생긴다고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만대 중에 하나. 그런 상태인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서 자기네 공장에서 만들고 있던 핸드폰 있잖아. 그제까지 만들었던 거, 그 마당 앞에 다 와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 개인가 몇백만 개 되는 걸다 태워버렸어 그냥. 어?
그리고 지시한 게 뭐냐. 만 대 중에 하나도 결함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지금은 10만 개 중에 하나도 결함이 안 생기는 핸드폰이 출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함이 안 생기는 것이 차 한 대당 얼마 정도의 결함이 생기냐 이렇게 측정이 되어졌던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는 핵심 역량이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그건 당연히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역량으로 바뀌었다 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superior reliability 뛰어난 신뢰성이 was an important value element. 중요한 가치의 요소였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고객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자동차 생산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differentiators, 차별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거죠. 자, 손님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히, 야, 얘네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해. 이게 중요한 가치였다 이거고요. 또 일본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믿을만해라고 해야 이게 다른 회사하고 뭔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야. 야, 일본 차는 그냥 믿고 사면 돼. 응? 아,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It took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이 걸렸대요. 누가 뭐 하는 게 10년 이상이 걸렸어? Western car companies,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이 to close the quality gap, 그 품질의 차이를 좁히는데 뭘 가지고? 누구와의 그들의 일본 경쟁자들과 그 품질의 격차를 좁히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야.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by the mid-1990s, 1990년대쯤 됐을 때는 그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가 in terms of입니다. Initial defects per vehicle, 자동차 한 대당 최초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had become a prerequisite for every car maker, 모든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의 선행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거지요. 다른 자동차 회사가 일본이 한때 자동차 한 대당 몇 건의 결함이 발견되느냐 이걸 가지고 품질을 측정을 했는데 그때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은 품질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장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좋게 잘 사면 괜찮아요 걸리고 잘 못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자동차 한 대당 결함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다 가지게 되었다 이거지. There is a dynamic at work here that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역학이 있어요. 어떤 역학이냐? Is common to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인 그런 역학이 작동한다. 다시 말하면 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에 있어서도 뭐 TV에 있어서도 노트북에 있어서도 모든 산업 영역에서 다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 Over long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에 거쳐가면서 What was once, 한때는 핵심 competence, 능력이었던 것이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 기초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quality, 품질이죠. Rapid time to market, 시장을 향하는 빠른 시간, 그러니까 빠른 출시, 이런 얘기지, 빠른 출시. 그리고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 빨리 반응하는 고객 서비스죠. 이건 신속한 AS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한때 이런 것들이 진정한
differentiators, 차별적 요소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becoming routine advantages in many industries, 많은 산업에서 지금은 일상적인 이점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적도 있대요. 이것도 또 삼성 건지 LG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기네도 이제 냉장고 집에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한 데서 갑자기 작동이 안 돼? 어? 그래가지고 또 그 회사도 냉장고를 생산하는 라인을 싹 다 교체했다는 거야. 나 같지도 안 사. 그 회장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응? 나 같지도 안 사. 아니, 언제 이게 전원이 꺼질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음식도 다 갑자기 그냥 뭐 상하게 되고, 여름에. 그 누가 믿고 사냐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생산 라인을 다시 다 정비하는, 옛날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품질. 또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잖아요? 그럼 제가 와서 수리해주거나, 뭐 교체해주거나, 응? 또 물건이 만들어지면요, 바로바로 그냥 새로 나와. 신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은 산업에서 아주 그냥 흔해 빠진 하나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거지. 고객들에게는 이점이 되는 거고. 아, 전체적으로 그 얘기지요. 그 한때 핵심 역량으로 차별적 요인이었던 그 산업의 어떤 장점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기초적인 역량이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역량이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